료화가 간 지 3일이 지났는데 어찌 오지 않는 것이냐? 아버님, 3일 동안 병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포위망을 뚫고 서촌으로 가서 병력을 정비한 후 형들을 되찾아야겠다. 제가 그니 관정군을 뵙자 합니다. 관장군 같은 분께서 군량도 지원군도 없이 이 작은 성에 갇혀 계시다니 차라리 성을 버리고 투항하시지요. 죽는 한이 있어도 형님을 배반할 수는 없소. 장군, 진짜 영웅은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주공께서도 장군과 힘을 합쳐 한나라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돌아가서 선군에게 내가 결전을 청한다고 전하게! 진격하라! 관장군, 사돈을 맺자고 했던 내 제안을 가차없이 거절했던 일이 이제는 후회가 되겠군걸. 죽는 한이 있어도 비열한 내놈과 뜻을 함께할 생각은 없다. 나는 늘 영웅 호걸인 관우 장군을 존경해왔다고. 항복하게 하여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찌들 생각하시오? 그건 안 됩니다. 조조가 관우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어도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 유비에게 갔던 것을 잊으신 겁니까? 끌고 나가서 잔수에 처하라. 한 시대를 누빈 영웅이 저렇게 처참한 말로를 맞다니. 주공, 지금 당장 관우의 머리를 조조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주공이 관우를 죽인 것은 조조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의인하게 해야 유비는 주공이 아닌 조조를 원망할 겁니다. 오후에 명을 받고 관우의 머리를 바치러 왔습니다. 장군, 오랜만이구려. 나의 가장 큰 우환이 제거된 셈이로군. 주공, 선군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도 알고 있다. 내게 관우의 머리를 보낸 것은 이 일을 내게 덮어씌우려는 속셈이겠지.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주관할 것이니 관우의 장례를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